장난감만 갖고 놀아야지. 민찬아, 아직도 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어이, 벌써? 난 더 놀고 싶은데. 장난감 정리해놓고 어서 나가자. 아이, 종일나기 싫은데. 그냥 두고 가면 안 돼? 어이, 힘찮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정리를 해야지. 아이, 난 하기 싫은데.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장난감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다른 사람이 장난감을 밟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래, 장난감 때문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나중에 또 놀 건데 왜 정리를 해야 해? 난 정말 정리하는 거 싫단 말이야. 정리 안 된 장난감이나 책에 이렇게 다칠 수 있는데도. 또아. 근데 정리는 재미없어. 정리를 잘해놔야 다음에 또 재밌게 놀지. 아무도 내 맘을 몰라. 우리 친구들도 장난감 정리하는 게 재미없니? 그렇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논 다음에는 꼭 제자리에 장난감을 정리해야 해. 안 그러면 장난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나 가족이 장난감을 밟을 수도 있거든. 아,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우리 친구들이 장난감 정리왕에 도전해보는 거야. 아, 여기 장난감들이 아주 정신없이 널려 있습니다. 완전 근대방 같네요. 자, 그럼 삼촌과 근대, 누가 정리왕이 될지 경기를 시작해볼까요? 앙! 하! 자! 아! 난 끝!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렇다면 정리왕은 3. 잠깐. 근데 이번엔 근데 자 이번엔 아주 큰 상자에 다 담았어.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야. 좋아, 그럼 두 번째 경기를 하자. 응? 두 번째 경기가 또 있어? 뭔데, 뭔데, 뭔데? 블록으로 집을 만드는 거야. 누가 빨리 만드나? 아하, 좋았어. 두, 아. 아, 근데 도대체 블록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저거. 아, 세모나 블록은 또 어디 있는 거야? 끝. 빠밤. 정리왕은 정정. 그치? 같은 장난감끼리 따로따로 모아서 정리하면 정리하기도 쉽고 또 다시 꺼내서 놀기도 더 쉬운 거야. 정말 정말 나도 삼촌처럼 멋진 정리왕이 되고 싶다. 응? 걱정 마, 인천아. 너도 삼촌처럼만 하면 멋진 정리왕이 될 수 있어.
어, 난 잘 못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정리왕 삼촌이 하는 걸 다시 잘 봐봐. 나는 정리의 히어로. 정리의 비법을 알려주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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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할 상자를 정한다. 스티커를 상자에 붙인다. 어때? 흰찬이도 잘할 수 있겠지? 정리할 상자를 정해서 로봇은 로봇끼리, 블럭은 블럭끼리. 로봇은 로봇끼리, 블럭은 블럭끼리. 그래, 로봇은 로봇끼리, 블럭은 블럭끼리. 그럼 정리하기도 쉽고 다시 찾기도 쉽거든. 로봇은 로봇끼리, 블럭은 블럭끼리. 맞아 맞아, 비슷한 장난감끼리 예쁘게 정리하면 돼. 어, 그럼 나도 정리왕이 될 수 있어? 그럼 누구나 정리를 열심히 하면 멋진 정리왕이 될 수 있어. 와! 이제 나도 정리왕이 될 수 있겠어. 근데 너 설마 도전하려고? 맞아. 그렇다면 외쳐! 뜨아 뜨아. 자동차는 여기에. 하하, 정리 끝. 어때 얘들아, 너희들도 멋진 정리왕이 될 수 있겠지? 우리 모두 오늘부터는 멋진 정리왕이 되는 거야. 그래 그래, 로봇은 로봇끼리, 블럭은 블럭끼리. 우리 모두 멋진 장난감 정리왕이 되자. 힘찬이도 도전!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